깰게요. 대어. 깹니다. 자, 태그매치. 원희사 선수는 자신이 이제 곧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. 그 시한부 판정 받았어요. 아, 저 추적자는 때려잡을 수도 없고 삼성이라도 많으면 어떻게 이거 컨트롤 신경 쓰고 있을 때 뒤에서 치는데 네. 근데 지금 치기 너무 아깝거든요. 그런데 그렇죠. 한번 실수하면 어떻게 될 것 같고 예, 괜히 좀 광자포 좀 때리다가 맞아 죽어주면 그리고 아마 광자포가 깨져도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입구에서 예. 시야 야. 싸움으로 왔다 갔다 몇 번 할 것 같아요. 예. 자, 기싸움이거든요. 원희사 오늘 진출! 이회 진출! 뭐 본인도 좀 생각을 했겠고 아. 많은 분들이 쉽게 예상을 했는데 네. 자,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제갈 공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. 세레누와 함께하는 김명식은 예, 날개 달았습니다. 네,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. 부채 대신 날개 신을 신었어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이거 원희삭 선수 이거 지게 되면 최종전 가서 최종전 진짜 수도 있어요. 유리 만난 것과 거의 비슷한데요? 예, 그렇습니다. 이제 24번 거의 다 채웠습니다. 네. 물과 고기의 만남 이게 바로 김명식과 세레누의 만남이죠. 깼습니다. 깼어요. 자, 세기 이제 가서 싸워야죠. 싸워야 됩니다.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. 못 싸우죠. 김명식 선수의 마우스 선 빠지지 않는 이상 네. 끝났어요. 춤추는 거 없죠. 죽음의 무도 축하한다. 여러분 죽음의 무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. 강정사가 네. 신났습니다. 죽을 걸 알고 있지만 내가 죽을 걸 알지만 마지막까지 춤을 추는 이 심정 아, 누구나도 시청자분 잘하실 거예요. 이게 같은 5대5가 아니었어요. 진제 네. 세가의 명칭 마지막에 이 하나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. 세레누가 날개를 달아줬어요. 네, 진짜